지금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놀라운 점이 미리 본인이 좀 말씀을 했어요. 예. 저기 저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. 네네. 당시 이제 조현민 씨가 저는 낙하산입니다. 이렇게 인사를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. 이게 좀 어떤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하신 건지. 솔직히 맞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몇 살이야? 27? 그러니까 사실 물론 경력은 있었지만 2년이라는 택도 안 되는 경력을 갖고 그것도 이제 큰 기업에 바로 과장으로 입사를 하는데 제가 숨긴들 다 낙하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요.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전면 돌파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저 낙하산 맞고요. 하지만 제가 정말 자신은 있거든요. 광고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 주세요. 약간 그런 의미였었어요. 진짜 정면 돌파를 하신 전공법을 쓰신 거네요. 네. 오. 네.